대체 신학 같은 잘못된 신학은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인들에게는 신앙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신학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유태인 학살인 홀로코스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유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루터 생전에 유태인 학살을 장려했으며 또 그의 사상은 수세기 동안 독일의 유태인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루터의 영감과 그는 홀로코스트를 위한 선전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터에게 유태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24년 베를린 연설에서 나는 오늘 전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유태인에 대항하고 그들 영혼이 없애는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빨리 일을 진행합시다. 마틴 루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히 유태인들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대체 신학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을 반유태주의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루터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내일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당신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환난 기간 동안 당신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커다란 심판을 이미 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환난에 진입함에 따라 유태인이 당하는 핍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놀랍도록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점점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과정을 늦추게 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얼굴을 내밀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부패 방지제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될 때입니다. 곧 환란기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유태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 자동적으로 반유태주의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기 때에도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 내용이 환난 중에 유태인들이 겪게 될 잔인한 일들이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인자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같은 장 36절에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받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물과 음식과 옷을 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매우 화를 내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라도 유태인에게 대적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온 세상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일부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일에 눈이 멀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은 신비롭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선교사들이 초정통파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해 분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공격을 받았어요 라는 동영상을 종종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태인이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공격받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